라든이라는 캐릭이 이 패치 전에는 아 얘 되게 좀 너무 세븐이다 푸는 게 밋밋하다 공격하기 힘들다 이러는데 팔 와가지고 입에 패치 한번 받으면서 좀 의미 있는 버프를 받긴 했거든요. 뭔가 브라이언 다운 한 방들이 좀 생겼죠. 이게 한 대 맞고 반피 넘게 나가다 보니까 사이드킥 한번 저 스웨이 왼손 한방 네. 그렇게 무섭고 일단 벽에 가면 2등 맞습니다. 우와 일단 버텨냅니다만 딜교는 손해봤어요. 그래도 네. 벽에서 그나마 좀 멀어졌고요. 자 그리고 이렇게 밀면 도발이 너무 많아요. 저 도발 만약에 가만히 있었으면 위험했습니다. 가만히 있지 않는 것도 필요하군요. 네 어퍼? 사이드킥 같은 거 안 맞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렉게임을 일단 노딜이 된 렉게임을 많이 써주는데 여기서 무릎 카운터! 이거는 100% 죽었어요. 마무리가 됩니다. 네. 무서운 점 중에 하나인데 스네이크 아이즈 스택이 차면은 그때부터 들어가는 데미지 다 이상하게 많이 들어오거든요. 네. 하다가 말려서 죽습니다. 자 그래도 이번에 어퍼를 성공시킵니다. 엣지 그러면은 벽에 다 가두고 깨나요? 깨네요. 깨고 콤보로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? 조금 모자랍니다. 자 이러면 이번 라운드가 끝난 것 같습니다. 사실상 예 영타수로 깼기 때문에 히트 써서 네 여기서 찍고 히트 쓰고 히트 대시하고 아니 잠깐만요 대시를 계산했는데 네 일단 횡을 잡았습니다. 사실 여기서 때릴 거 다 때리고 버스트 들어가는 것만 해도 화랑의 화력이 대단하다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 거리에선 사이드킥을 노려볼 만한 거리긴 한데 자 로우킥 살살 긁으니까 앉을 수밖에 없고요. 자 나도 있다 사이드킥. 자 여기 뒤에 깨지는 벽 월블래스트 있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잠깐만요 콤보 자 다시 보냅니다. 박정 반대 와 이걸 기다렸습니다. 네 자 체력을 채울 수 있을까요? 일단 밀고요. 한 방이 아니 두 방이에요. 이러면 상단이죠? 하체트 두 방이거든요. 우와! 횡쪽 발동이거든요. 그러게요. 강제 발동을 이용했습니다. 무릎 선수도 그거 알고 있었죠? 야, 그 와중에 마이크로 시기맹 정말 멋졌습니다. 자, 횡신 철권을 보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솔개차기. 자, 히트가 먼저 켜졌기 때문에 화랑이 먼저 공격을 좀 해야 되고요. 자, 그래서 히트 맞대응 서로 체력은 비슷한데 오! 죽었다. 뒤에 있죠. 월 블래스트는 이미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야! 이게 오 약간 와! 하체트! 제트펀! 야! 하면 게임이 끝날 수 있었는데 역시나 이제 어퍼 같은 시동기는 웬만하면 안 맞아주네요. 자, 브라이언으로 활용해주는 이런 한방의 강력함들 그리고 화랑으로는 들어가다가 나는 카운터에 조심해야겠죠! 우와! 틀릴 뻔했죠? 제트펀이었죠? 네. 매치 선수 입장에서 답답한 게 뭐냐면 원래 이쯤에서 상대가 좀 막아주면서 내가 중간에 이지를 걸어야 되는데 내가 발목이랑 상호인발 소위의 새끼를 써야 되는데 네. 각이 안 나와요 지금. 와 이것도 각이 맞춰졌습니다. 히트 끝나가요 엣지. 먼저 켜서 이제 히트 못 쓰고요. 자 발 앞에서 꽝꽝꽝 네, 꽝꽝꽝 아 밀고 도발 무섭게 쓰나요. 그러니까요. 그동안 다른 캐릭터를 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지금 브라이언 도발! 제터퍼!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엣지 선수 너무 힘든데요 이거? 자 근데 이거 엣지 방법을 찾아야 돼요. 이런 틈에 아! 몇 번의 제터퍼가 나오는 겁니까? 이건 또 왜 껴져요? 자 이러면 히트! 또 벽으로 가야 돼요 이거 벽! 브라팍! 안 탔어. 네 이거 한 타수 덜 때렸고요. 네. 와! 아!